14일 목요일 우리 국내 야구팬들에게 아주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다저스의 유현진이 2019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2위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박수 박수! 2위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최초로 1위표까지 획득하며 금위안 향한 류현진. 그런데 1위도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디그롬과 류현진의 2019 시즌 성적을 비교해보며 디그롬은 과연 사이영상을 탈 자격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클래식 스탯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29게임 선발로 등판해 182.2이닝 동안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 키홈런 17개를 허용했습니다. 디그롬은 올 시즌 32게임 선발로 나와 204이닝 동안 11승 8패, 평균자책점 2.43, 피홈런은 19개를 허용했습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삼진 163개, 볼넷 24개, 완투 완봉 1번, 디그롬은 올 시즌 삼진 255개, 볼넷 44개, 완투 완봉 횟수는 0번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 스탯부터 보면 디그롬이 3게임 더 많이 뛰며 21이닝 더 소화했습니다. 삼진 개수도 92개가 차이납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29게임을 뛰며 평균 6.2이닝, 디그롬은 올 시즌 32게임을 뛰며 평균 6.3이닝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서는 류현진이 조금 더 낮습니다. 볼넷 개수도 20개 더 적게 기록했고 피홈런도 2개 더 적습니다. 류현진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삼진 개수의 경우에는 투구 스타일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벌어졌다 보여지는데요. 메이저리그 서번트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디그롬의 올 시즌 평균 패스트볼 속도는 96.9마일, 155km를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의 올 시즌 평균 패스트볼 속도는 90.7마일로 145km를 기록했죠. 디그롬의 구속이 10km 정도 빠릅니다. 디그롬의 구속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1000구 이상 던진 선수들 중에서 18위에 해당할 만큼 빠른 구속을 자랑했습니다. 류현진은 1000구 이상 던진 선수들 중에서 직구 평균 구속이 237이죠. 이렇게 보면 디그롬은 이렇게 빠른 볼을 던지면서도 볼넷이 리그에서 16번째로 적으며 류현진은 140 중후반대의 공으로 뛰어난 제구력을 앞세워 평균자책점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으니 두 선수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스탯으로 볼 때 류현진이 14승이고 디그롬은 11승인데 류현진이 더 잘한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디그롬은 지난 시즌부터 리그에서 가장 불운한 투수 중 한 명입니다. 올 시즌 팀 득점 지원이 9이닝 기준 4.06점입니다. 이는 올 시즌 리그에서 다섯 번째로 적은 득점 지원이죠.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은 3.57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8이닝 2실점을 하고 패전 투수가 된 적도 있죠. 그만큼 팀 사정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딱 9승 9패 찍고 메이저리그로 간 12시즌 한화 류현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9이닝 환산 5.57점의 득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리그에서 27번째로 많은 득점 지원이죠. 다저스는 메이저리그에서 강력한 팀 중 한 팀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가을 야구는 떨어졌지만요. 투수의 승수에는 복잡한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승수만으로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승패 보정에 들어가면 류현진이 디그롬과 같이 매치에 있었을 경우 14승에서 13승으로 1승 떨어지는 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부적인 스탯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진 능력인데요. 류현진은 올 시즌 삼진 163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탈삼진을 구해보면 류현진의 K플러스는 100으로 리그 평균 선수들만큼의 탈삼진 능력을 보였습니다. 디그롬은 올 시즌 삼진 255개를 기록, K플러스 조정 탈삼진은 142로 리그 평균 투수들보다 42% 더 뛰어난 탈삼진 능력을 보였습니다. 삼진 개수로만 봐도 조정 없이 봐도 디그롬의 승리죠. 그런데 잠깐! 이것을 탈삼진과 볼넷 비율을 뺀 수로 보면 어떨까요? 류현진은 19.2%로 리그 전체 22, 디그롬은 26.2%로 리그 전체 4위. 디그롬이 이겼네요. 9이닝 환산 시 탈삼진 개수는 류현진이 8.03개로 리그 전체 39위, 디그롬은 11.25개로 리그 전체 8위를 기록했습니다. 볼넷 한 개당 삼진 개수로 보면 류현진은 6.79개, 리그 전체 4위, 디그롬은 5.80개로 리그 전체 8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진 능력은 디그롬의 승리네요.
자, 이번에는 출루 허용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HIP는 류현진이 1.01로 리그 전체 6번째로 낮은 수며 디그롬은 0.97, 리그 전체 4번째로 낮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류현진의 1.01도 어마어마한 성적인데 디그롬의 0.97은 할 말이 없네요. 자, 이번에는 평균 자책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류현진의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은 2.32로 리그 전체 가장 낮은 수를 기록했고 디그롬의 평균 자책점은 2.43으로 리그 전체 두 번째로 낮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ERA 플러스로 보면 류현진은 179로 리그 평균 자책점이 류현진보다 79% 더 높다는 뜻입니다. 이는 리그 전체 세 번째로 높은 수죠. 디그롬의 ERA 플러스는 167로 리그 평균 자책점이 디그롬보다 67% 더 높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리그 전체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입니다. FIP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으로 보면 류현진은 3.10으로 리그 전체 여섯 번째로 낮은 수, 디그롬은 2.67로 리그 전체 세 번째로 낮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FIP 이 수치는 결국 류현진이 사실상 디그롬보다 조금 더 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평균 자책점에서는 리그 전체 1위 류현진의 승리입니다. 보정 스탯 ERA 플러스로 봐도 류현진이 약간 더 좋습니다. 자, 가치도 한번 알아볼까요? 류현진의 올 시즌 WAR은 4.8로 대체 선수보다 4.8승 팀에 더 기여했습니다. 디그롬은 7.0으로 대체 선수보다 7.0승 팀에 더 기여했죠. 구종 가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두 선수들이 주무기로 던지는 구질들의 구종 가치도 보면 류현진의 패스트볼 직구는 6.9점으로 리그 전체 26위, 체인지업은 21.5점으로 리그 전체 3위, 커터는 0.0점으로 리그 전체 13위를 기록했습니다. 디그롬의 패스트볼 직구는 16.5점으로 리그 전체 8위, 슬라이더는 20.0으로 리그 전체 5위, 체인지업은 11.1점으로 리그 전체 6위를 기록했습니다. 구종 가치에서도 디그롬의 주무기들이 대부분 더 상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결론입니다. 사이영상이라는 게 결국 야! 이닝 삼진 기준으로 투표! 이게 아니고 기자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는 표라서 누구는 클래식 스탯 기준으로, 누구는 세이버 스탯을 기준으로 선수를 판단하는 제각각의 기준이기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숫자상으로 클래식, 세이버 모두 나열해보면 다승과 평균 자책점을 제외하고 삼진, 이닝, WAR, 구종가치, WHIP 모두 디그롬이 류현진보다 조금씩 앞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류현진이 사이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6월 4일 9승 이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0승 1패,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양키스 핵타선에 막히며 평균 자책점이 상승하는 등 0승 3패, 평균 자책점 7.27을 기록하며 요 구간들에서 조금씩 막혀 아쉽게도 더 승수를 올리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정말 3승만 더 기록했더라면 사이영상의 주인을 바꿨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결과론적인 얘기를 배제하고 결국 스탯상으로 디그롬이 한 수 위였다라는 게 결론이겠네요. 오늘 영상은 디그롬과 류현진의 올 시즌 성적을 비교해 사이영상 후보를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